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아 그럴까? 응. 세 바퀴째야.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난 너의 짐꾼이야? 어? 아,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아, 아니야, 괜찮아. Practicing Korean. 한국말 연습하기. 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Then let's leave. Right after looking around here. 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아 그럴까? Oh, shall we?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응. 세 바퀴째야. It's the third round. 세 바퀴째야, 세 바퀴째야, 세 바퀴째야.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Did you make some kind of slave contract with me? 나랑 can also be placed here or here.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난 너의 짐꾼이야? Am I your porter? 난 너의 짐꾼이야? 난 너의 짐꾼이야? 난 너의 짐꾼이야? 어? 아,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Huh? From now on, you carry your luggage, please. 어?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어?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어?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Honey, do you want me to carry your bag too? When you do something not for you but for others, you can end a verb with 주다. For example, 만들다, 만들어주다, 사다, 사주다, 청소하다, 청소해주다.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아, 아니야, 괜찮아. Oh. No, I'm fine. 아,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야, 괜찮아. 여기 옷 너무 이쁘다. 아, 자기가 더 이쁘지. 어, 뭐야. 그럼 우리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아, 그럴까? 세 바퀴째야. 무슨 나랑 노예 계약 맺었니? 난 너의 짐꾼이야? 어? 앞으로 지금 네가 들고 다녀! 자기야, 응? 가방도 내가 들어줄 거야? Oh, yeah.